하나, 두둥두둥, 정답은 3번입니다. 아,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. 녹음해서 가지고 다녀야겠어요. 이 고객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뭘까요? 잘못 알려줬어. 잘못 알려줘서? 반차 쓰고 가서. 만약에 아마 잘못 알려줬어도 거기서 처리가 가능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건데 인터넷 처리 가능 여부 알려주라 이거였어요. 자,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상황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재밌겠다. 자, 지금 방금 이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캐치했죠? 네. 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한 힌트? 네. 오케이. 자, 여기서 대본 쓰고 있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탈락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. 자, 두 팀 다시. 자, 가위바위보! 잠시만요. 자, 가위바위보! 자, 오. 좋습니다. 저 팀은 양보해도 괜찮아요. 자, 단어 깔아야 돼요? 군대예요? 네, 요구해도 괜찮아요. 자, 네, 그렇습니까? 네? 한복이랑 요약. 아, 한복과 요약하지 않았어요? 네.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안 했어요.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았어요.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. 아주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것. 사과하지 않았어요. 사과하는 중간에 하긴 하더라고요. 빨리 받지 않았어요? 세 번 올려도 받았어요. 네, 세 번 올려 받으면 괜찮아요. 자, 힌트. 자, 두 팀이 네네네네네 네. 이렇게 했어요. 모든 대답을. 네네. 자, 그런데 여러분 비대면 응대를 할 때